신의대학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 각지에서 하루하루 발전을 거듭해가는 대학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푸름이 우거지는 요즘 이화여자대학교 곳곳은 어떤 모습일지 입시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이화여대 정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100주년 기념 박물관이 보인다. 100주년 기념관은 독특하고 현대적인 외양으로 이화 캠퍼스에 다양한 표정을 더해주고 있다. 박물관 옆으로는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 이루어진 국제교육관이 있다. 이 건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이화 SK텔레콤관이다. 국제교육관 뒤편으로는 대강당이 있는데 이화여대의 대강당은 2,700여석의 방대한 규모와 첨단 설비를 갖춘 이화인의 예배와 모임의 장이다. 이 건물은 이화 삼성교육문화관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원, 평생교육원, 동창회 등이 사용한다. 좀 더 안쪽으로 걸음을 옮겨보면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국제기숙사가 있다. 학생문화관은 학생복지 및 서비스를 위한 주요 행정부서와 총학생회 및 동아리방 연습실 등이 있다. 다시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대학원관과 대학원 별관이 위치해 있다. 이 두 건물은 함석 지붕으로 된 석조 건물로 만들어져 서양식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었다. 대학원관 앞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자랑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가 넓게 펼쳐져 있다. ECC는 연면적 2만여 평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진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신개념 지하 캠퍼스 공간으로 기존의 지하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쾌적하고 상쾌한 그린 캠퍼스로 설계되었다. 입문관 뒤편의 교육관은 A동과 B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A동은 사범대학의 각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준공된 B동은 대형 강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화 포스코관은 사회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며 교양 과목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 앞에는 조형예술관이 있는데 조형예술관은 각종 실기실 외에 예술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전시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입문관은 1층부터 7층까지 이루어진 건물로 입문관 내부의 강의실은 넓고 쾌적한 모습을 자랑했다. 중앙도서관 왼편으로 걸어가다 보면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등이 위치한 법학관이 있다. 다시 캠퍼스 중앙으로 나와 ECC 뒤편을 바라보면 석조 고딕 건물로 현재 대학 행정본부로 이용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이화역사관으로 이화의 역사와 비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음악관은 음악교육에 필요한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음악대학이 전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이화여대 기숙사인 한우리집이다. 캠퍼스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화여자대학교의 100주년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캠퍼스의 끝자락에는 산학협력관이 위치해 있다. 해를 지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를 비전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 도전과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